계속되던 고온 현상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대부분 낮 기온 25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다만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밤부터는 다시 중북부 지역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20도에서 28도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시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한 바람에도 유의가 필요한데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와 정선 평지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다가 모레인 토요일에는 다시 30도를 넘나드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때일은 낮더위가 이어졌다가 오늘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